탄핵 찬반 세력의 장외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이 특별검사 수사도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이 오는 25일입니다. 이날 촛불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파는 민중 총궐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은 대통령 절대 사수를 주장하는 총력전을 표방하기로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퇴진행동 측은 25일 17차 촛불 집회의 구호를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은 노동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도 열 계획이며 청와대와 헌재 방향 행진과 함께 SK와 롯데 등 대기업 쪽 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밝혀내야 할 진실은 산적한 상황에서 특검의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도 대규모로 열립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내건 구호는 대통령을 지키자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모든 것을 걸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는데 대한문 앞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며 탄핵 무효와 특검 해체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 이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경찰은 2만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은 3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